우리 몸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는 세포가 100조 개나 됩니다. 매일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포에서 생기는 찌꺼기들을 청소하려면 도로가 좋아야 합니다. 인체에는 성인의 경우 16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도로의 역할을 하며 혈액을 운반합니다. 도로가 막히면 농부들이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없고 상수도가 막히면 식수를 비롯한 생활용수의 공급이 불가능하며 하수도가 막히면 세상은 썩은 냄새로 진동할 것입니다. 시편 84편 5절입니다.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.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. 시온의 대로를 막는 것은 죄입니다. 오늘이 회개함으로 시온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바로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.